네, 좋은 설명 감사드리고요. 약간 너무 설계 스튜디오 스타일로 가는 걸좀 양해 부탁드리고, 네. 우리가 이제 사실 이제 제가 좀 드릴게요. 이거는 사실 약간 질문이 잘못됐어. 어떤 의미를 보면 우리가 계속 말씀하는 게 이제 이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어떻게 보면 컴퓨테이셔널 사고를 가지고서 뭔가 이제 디자인을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엄밀하게 따질 것 같으면 이건 하나의 도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테이션 코딩을 하냐, 그라스호퍼를 하냐, 여러분들의 랭귀지로 보면 그라스호퍼를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슨 문제를 풀고 싶은지에 대한 정리가 먼저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알아야지 어떻게 그거를 적용할 건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퀘스천이 먼저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 퀘스천이 어떤 굉장히 큰 대주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설계에서 A부터 Z까지 갈때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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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에 있는 아주 자그마한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컴퓨테이셔널 사고를 적용해가지고 컴퓨팅 파워를 가져와가지고 썼을 때 이득이 있냐 없냐. 저도 이제 학생분들한테 컴퓨테이션 디자인이 어렵다고 이제 질문을 받았을 때 곰곰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저학년일수록 그리고 약간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람일수록 문제가 뭐냐면 이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용어적인 문제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디자인적인 랭귀지가 없어서 내가 뭘 풀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부분의 문제가 굉장히 큰게 있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사실 아까 동신님도 설명해 줬지만 결국에는 저 그라스 없어도 손으로 하시는 거거든요. 왜냐면 워낙에 프로세스가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그냥 이걸로 하니까 편하고 빠르고 더 빠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시죠? 제가 잠깐 그 쉐어를 좀 할게요, 제 스크린을. 이거 지금 저가 이제 워크숍이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 화면 보이시나요? 제가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컴퓨테이셔널 띵킹에 대해서 이제 많이 설명할 때, 제가 나중에 이 렉처, 여기 링크를 제가 두개 드릴 테니까 유튜브에다 달아주세요, 댓글에다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컴퓨테이셔널 디자인보다도 일단 더 근본적인 컴퓨테이셔널 사고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고, 결국 이걸 제가 이제 디자인 단계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제가 나눠 놓은 거거든요. 약간 기술적인 텀을 위해서. 그래서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질문을 잘 던지는 거지. 예. 되게 명확하게 가야 돼. 명확할수록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예를 들면은, 우리 예전에 성우재 교수님 같은 경우도 했을 때 막, 우리는 파킹낫을 줄일 거야. 아파트의 향이 어쪽으로 가야 돼. 어떤 조건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게 명확할수록 알고리즘 짜기가 편해요. 컴퓨테이션을 적용하기가 편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은 사실은 이게 핵심이거든요,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암묵에서 명시로 가는 거야. 암묵적인 프로세스에서 명시적인 프로세스로 가는 거라는 거죠. 결국에 암묵적인 인간의 디자인하는 단계들은 너무나 암묵적이기 때문에 이게 이러면서도 저래야 되고 저러면서도 이래야 되고 디자이너한테 물어봐. 어떻게 디자인을 뭐 하고 싶냐라고 하면은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스스로가 정리가 안된 거야, 아직. 명시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거를 말로 내가 설명할 수 있잖아. 내가 말로 설명할 수 있으면 모든 것들 다 컴퓨테이션화 시킬 수가 있어요, 사실. 예. 네. 그래서 다시 질문을 잘 던져야 돼. 질문을 던지던, 예를 들면 지금 유은이 같은 경우도 이 디자인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풀고 싶은 문제가 있을 거 아니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아니면 중간중간에 어떤 전략들이 있을 때, 예를 들면 파사드라든지 패턴 같은 거할 때도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아까 동신님이 설명해 준 것처럼 뭐 햇볕에 대한 어떤 그 에너지를 갖고 온다면 그 명확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갖고 올 거냐. 많이 갖고 왔을 때 부작용은 없냐. 약간 이런 대주제가 먼저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지. 만약에 주제가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가설을 쓸 수도 있어요. 이건 데이터 프로세스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가설을 세우는 거야. 이렇게 될 거야. 라는 하나의 시나리오를 세우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거는 제가 길게 설명 안 드릴게요. 왜냐면 링크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런 주제들이 나와야지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지, 예를 들면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이해가 좀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확률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접근할 것인가, 디터미스틱하게 접근할 것인가, 이런 전략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 다 키워드들이에요. 제가 이것들은 이제, 뭐랄까요, 이걸 링크를 놔둘 테니까 자세한 설명은 제가 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이제 그런 피드백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이제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을 했을 경우에 제가 생각했을 때 장점이 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이 캐러고리도 다볼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창의적일 수 있고요. 자동화, 그 다음에 최적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디자인 방법론 때문에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쓸 수밖에 없다. 쓰면 이득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데이터.
그죠? 데이터라는 재료를 다루는 방법 중에 가장 탁월하게 다룰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정보의 어떤 정보의 손실을 줄이고 최대한 순도 높은 정보를 다룰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바로 이제 코딩이고 컴퓨테이션을 사고인 거죠. 그래서 저는 장점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제가 링크를 드릴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정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약간 대주제적으로는 암묵적에서 명시적으로 하는 거고, 노이즈에서 시그널을 찾아내는 거고요.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딩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데이터를 다루는 거죠. 결국에는. 왜냐하면 다 이렇게 숫자 넘버로 계산이 되니까, 로우 레벨로 들어가면.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또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거든요. 디자인하시는 분들한테. 야, 컴퓨터 사용하면 그게 이거 가능해? 이거 컴퓨테이션 디자인으로 할수 있어? 뭐 이거는 가능해? 뭐 이렇게 하면 좋을까? 장점이 있을까? 저는 그걸 어떻게 물어보냐면 컴퓨테이션 도구의 문제가 아니라 니 스스로가 그걸 말로 풀고 어떤 그 말로 풀때 어떤 그 인과의 문제가 없이 잘 설명이 되고, 네? 그다음에 거기 장점이 그러니까 도구와 상관없이 이게 장점이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거를 그냥 이걸 기술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컴퓨터가 폰노이만 아키텍처를 쓰고 있기 때문에 0과 1의 신호로만 분류가 돼요. 0과 1의 신호 가지고 지금 사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인공지능, AI를 만들기 위한 그 사람의 지능, 휴먼 지능이 사실 더 중요해요. 저는 어떻게 의미로 보게 되면은 이런 단순함을 가지고 우리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때 이건 어떻게 보면 컴퓨터의 도구적 문제가 아니라 이 도구를 사용하는 우리 스스로의 문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설명하고 기술할 수 있으면 다 가능하다. 이건 꼭 디자인 형태적인 걸 넘어서 형의 상학적인 부분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이제 좀 피드백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문제를 먼저 질문을 명확히 하라고 생각을 하라는 말씀이시죠? 당연하죠. 예, 네, 당연하죠. 예. 네. 내가 알고리즘 짤 거야. 무슨 알고리즘 짤 건데? 무슨 알고리즘 짤 건데? 내가 디자인을 할 거야. 무슨 디자인을 할 건데? 이게 건축학교를 다니다 보면은 5학년을 딱 마치게 되면은 건축학교에서 다니는 디자인적 랭귀지가 내 몸에 와 닿아요.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하겠어? 어떤 디자인 한다고 하면 뭐, 난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주변에 사이트를 조사한다던가, 어떤 뭐, 레퍼런스를 조사한다던가, 이게 그냥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게 언어로서 나한테 장착이 되는 거야. 예. 그럼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라는 그 언어, 그 방법론, 그 사고 체계, 이걸 어떻게 우리 디자인에 적용할 거에 대한 퀘스천이라는 거죠. 이게 형태를 이렇게 만들까, 뭐 할까. 이거는 아주 그냥 부분의 부분적인 하나의 어떤 결과적인 차원인 거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디자인 언어를 적용해서 건물을 짓듯이 컴퓨테이션을 사고를 어떻게 디자인에 적용할 것이냐. 이거 적용하려고 하면 컴퓨테이션 디자인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명시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제 컴퓨테이션 사고에 대한 부분을 이제 잠깐, 보여드리면은 결국에는 이 다이어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제가 한번 따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저 CS 쪽에 잘 정리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 요약해서 말씀해 드리면은 결국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계속 저는 똑같은 예를 드리는 겁니다. 이 도시가 슬럼화가 됐어. 그러면은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라는 언어와 문법으로 이 문제를 풀 거야. 그죠? 건축 디자인하는 여러분들은 건축 디자인했던 그 언어로 학습된 그 문법으로 풀겠죠. 도시는 도시대로. 내가 무슨 사회 운동을 했어. 내가 무슨 법, 뭐 이런 것들 전공을 했어. 그럼 법적인 언어로 그 문제를 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컴퓨테이셔널 디자인뿐만 아니라 컴퓨테이셔널 저널리즘, 뭐 컴퓨테이셔널 뭐 있어 또, 예? 뭐 바이올로지, 뭐 여러 가지 있잖아. 앞에 컴퓨테이션을 붙잖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컴퓨테이셔널하는 그 방법론으로 그 각각의 도메인에 있는 문제를 풀겠다는 이야기. 그럼 어떻게 푸냐라는 걸 봤을 경우에 이게 이제 101이거든요. 문제를 디컴포즈 하는 거예요. 쪼개고 나누는 거죠. 그래서 패턴을 찾아내고요. 그 다음에 패턴을 추상화시킨 다음에 어떤 순서를 두고 나열을 시키는 거죠. 이게 알고리즘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걸 하려고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먼저 알아야 돼.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유닝 같은 경우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디자인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풀고 싶은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이게 얼마큼 명시적으로 기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게 쭉 아이디어가 나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동신님께서 아이디어 주셨던 것처럼 내가 파사드 패턴을 한다고 했을 경우도 그냥 이쁘게 정의가 뭐냐는 것도 고민해 봐야 돼요. 난 여기서 어떤 걸 이쁘게라고 보겠다.
어떤 식으로 했을 경우에 난 이거 이쁘다고 판단하겠다. 이 반대 대척점에 뭐가 있다. 그러면 이것들 파라메트라이즈 해가지고 그거를 기술하는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그냥 이렇게 뭐 클라스퍼 쓰고 알고리즘 갖고 갖고 써가지고 뭐 이렇게 신기한 거 해서 이것도 중요해요. 이것도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좀더 온더 라이트에게 좀더 이렇게 솔리드하게 앞으로 나아가려면은 이 사고 체계를 먼저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이걸로 파이썬을 갖고 하는 거고 이걸로 다른 이그젬플들도 보고 다른 컴퓨테이션 디자인했던 사람들 그거 보세요. 이 사람 이렇게 했구나. 결국엔 또그 레이어들이 몇개 있거든요. 이 레이어 밑에 또 데이터라는 레이어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레이어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첫 걸음으로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그 사고 훈련이다. 네. 그 사고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는 어떤 문제를 풀 건지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기술해야 되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확률적으로 기술할 거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기술해야 되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기술해야 되냐? 코딩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여러분들이 나옵니다. 한 단어 따라서 똑같은 거를 문제를 풀더라도 이 기술하는 방식이 바뀌어. 네. 기술하는 방식이 바뀐다는 건 디자인 프로세스인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다라고 보는 게좀 건강합니다. 그래 나중에 이제 다른 게 왔을 때 헷갈리지가 않아. 결국 이게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이게 도구라고 말씀드리고 결국 어떤 하나의 시퀀스를 디자인할 때는 가장 중요한 커젠 이펙트거든요, 거의.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래프도 그렇고 어떤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받으라, 그러니까 컴퓨테이셔널한 뭔가를 만들 때 어떤 사용되는 어떤 랭귀지 언어를 보더라도 결국에는 비교와 반복이에요. 비교가 무조건 들어가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이거 평가한다는 거야. 내가 했던 액션을 평가해서 다음에 무엇할지 고민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형이상학적인 어떤 형용사적인 그런 단어들 있잖아요. 이거 얘네들을 어떻게 수치적으로 평가, 이거를 이제 퀄리피케이션, 퀀티피케이션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쓰는데 결국에는 어떤 형식으로 내가 평가할 건지에 대해서 내가 논리적인 구조를 잡아야 돼.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암묵에서 명시로 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사람은 너무 암묵적이고 기계는 너무 명시적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인간의 어떤 사고 체계에서 이제 기계를 활용할 거기 때문에 그 체계로 패러다임 시프트가 되는 거다라고 이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피드백을 드린 아까 했던 걸 약간 연장선으로 해보면은 이거를 할때 친구가 그라스워퍼랑 뭐 라이노 이걸 떠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어떤 그 스텝들을 정의할 수 있나요? 모형이 있다고 치면 얘를 잘라서 그쵸. 겹쳐서 네. 정의할 수 있나 이거를? 제가 이거를 확실히 정의를 못할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정의할 수 있겠지 해야 돼 그잖아요 근데 아직 하겠단 모르겠어. 말이죠 아, 네. 그쵸, 그쵸. 언젠가 하게 되겠죠. 만약에 애매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분기들이 나올 수 있을지언정 어쨌든 하나의 길은 만들어낼 수 있을 거란 아주 심플한 룰로서 그쵸. 그러면 일단은 아주 간단하게 이거 지금 복잡하잖아 다 제거한 다음에 되게 심플파이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어떻게 네. 앱스트랙 시키는 거야 최소화 앱스트랙 시킨 다음에 걔네들 박스를 놔둬놓고서 아주 단순한 베리에이션만 주는 거 이건 코딩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네. 말씀드린 거는 그걸 해가지고 그걸 룰을 잡고 그걸 하나 쭉 만들어 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베리에이션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컴플렉시티를 더하는 거야 하나씩 스텝들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고 여기서 이렇게 박스가 겹쳤을 때 Z축으로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오퍼튜니티가 생기네 이건 과연 뭘까? 그럼 여기까지 한번 허용해볼까? 하면서 한번 또 놓고 한번 돌려보고 그런 식으로 알고리즘들을 계속 정지해 나가거든요. 알고리즘 한 번에 짜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건 사기 알고리즘 안 짜본 사람이나 그런 얘기하는 거지. 알고리즘 하나 일단 만들어 놓고 이거를 계속 돌려보면서 엣지 케이스를 찾거든요. 코너 케이스를 찾아 안 되는 케이스들을. 그 되면은 여기다 컴플렉시티를 더하면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쪼개면서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일단 다시 제가 아까 드린 말씀드린 그 보면은 일단 내가 이거 말로 기술할 수 있는가? 내 직원이 들어왔어. 이걸 시켰어. 시킬 때 말로 시켜야 될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술할 수 있는가, 첫째. 그다음에 걔그 직원들이 이렇게 하다가 이거 안 되는데요라고 했을 경우에 야,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어떤 논리의 분기를 명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렇겠죠? 네. 본인 스스로가 판단 기준이 없으면 이건 이렇게 하고 저땐 저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네. 말로 설명할 수 있으면 이거를 그냥 기술하면 되는 건데 이게 처음에 너무 복잡하니까 단순화시켜가지고 시작을 하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거기서도 안에서도 조건이라든지 그러니까 컴퓨테이셔널한 사고가 발휘되어야지 되는 지점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가지고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논리의 어떤 그 구조를 쌓는 거 하나의 어떤 그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뉴머리컬 디스크립션이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예. 네. 제 개인적인 피드백을 좀 먼저 드리면은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멜로디 맥락소프하고 뭘 한다고 했을 경우에 가장 이센셜 소스가 사실은 아이템이잖아요. 그죠? 아이템이 있어야 돼. 아이템이 있어야 걔들 리스트를 만들고 트리를 만들잖아요. 그 아이템이라는 그 공간 안에다가 여러 가지 그 지오메트리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도 집어넣고. 여러분들이 지금 파이썬을 주로 공부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더 다른 언어들 공부할 경우에는 이제 자유형을 선언을 하게 되거든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걸 명시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메모리라는 그 어떤 그러니까 파이나이트 그러니까 유한의 어떤 뭔가를 쓰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그렇게 구조화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테이셔널 툴을 쓴다고 했을 경우에 그 도구를 잘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도구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도구를 쓸 수가 없어. 왜냐면 이게 장점이고 단점인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단점인 경우는 왜 단점인지를 알아야지 그걸 올바로 쓸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했을 때 가장 많이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현실 문제를 갖고 와서 컴퓨팅 안에서 풀어야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해야 될게 뭐냐면 결국에는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이라는 걸 고민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 디스크리타이제이션. 결국에는 나누는 거, 이산화시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조금 더 작업을 많이 해보시다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얼마큼, 그러니까 결국은 디스크리타이제이션 어떤 형식으로 하냐에 따라서 그 문제의 그 정보들을 온전히 갖고 와서 컴퓨팅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대부분의 우리 포트폴리오 여러분들이 지금 보여주신 것들 다 형태 위주잖아, 사실은. 저는 약간, 형태는 굉장히 아주 극한적인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그 컴퓨테이셔널 어프로치를 적용했을 때 챙겨갈 수 있는 베네핏 중에 아주 그냥 극소수인 거야. 어떤 의미로 보면. 그 외에는 더 많은 오퍼튜니티가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형태적으로 봤을 경우에도 이 그리드, 2D 매트릭스 혹은 3D 복셀, 예, 이런 형식으로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을 한 거야,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동영님이랑 봉준님 혹은 뭐 디지털 아키텍처 막 이런 키워드 다 알고서 나오는 작품들 보면은 이런 형식인 이유들이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현실 문제들이 있고 그걸 컴퓨팅하는 방법들을 풀기 위해서는 어떤 그 논리를 갖다 풀어야 되는데 기술을 해야 되는데 이런 형식이 가장 데이터를 다루기가 편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1차적으로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간의 오해라기보다도 좀더 하나의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제가 아까 했던 얘기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실 데이터, 그죠? 데이터라는 이 essential resource를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프로세스하기 위해서는 컴퓨테이션이라는 방법론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든 것들은 다 가능하다. 저는 약간 그 부분이 좀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형태적인 부분 중요합니다. 형태마저도 어떻게 보면 데이터로 바라봤을 경우에는 시각이 열리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쪽으로도 더 많이 사고를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형태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데이터로 가서 형이 상학적인 부분들까지도 그 퀄리피케이션, 퀀티피케이션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컴퓨팅 그 파워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디자인 방법론도 여러분이 거기까지 확장시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제가 먼저 피드백 좀 드릴게요. 우선은 좀 약간 다른 그 퍼스펙티브를 가져오셔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 전엔 디자인이었잖아, 다 디자인 사실. 네, 디자인의 컴퓨테이셔널이 적용되는 이제 멘탈리티, 그러니까 어떤 그 결과, 그 다음에 지금 이런 환경 쪽,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그 옵티마이제이션 쪽에 되게 가깝거든요. 되게 명백해요. 거기 예를 들면 내가 자동차를 만들 건데 튼튼한 자동차, 아니면 코스트가 낮은 자동차. 특정 환경에서 가장 안전하게 그 짧은 거리로 멈출 수 있는 약간 이런 다 타겟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약간 디자인에서는 약간 나의 어떤 시나리오가 좀더 중요하고 나의 리즈닝이 중요했다고 친다면 약간 이런 랜드스케이프라든지 뭐 환경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옵티마이제이션 제가 얘기한 옵티마이제이션은 명확하게 수치적으로 이제 평가가 가능한 거예요. 뭐 내가 예를 들면 뭐 여기서 뭐 작가야, 뭐 20년 동안 유명한 건축가야 이런 걸로 찍어 누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수치적으로 명확하게 나와서 그걸 평가되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약간은 그 컴퓨테이션 디자인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계산학적 어프로치가 거기엔 좀더 이렇게 뭐랄까 유리하게 할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약간 정리를 좀 해보면은
지금 우리 함수님께서 말씀하신 게딱 말씀드린 게 결국 기용절감이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고, 그거에 대한 것들은 약간 뭐 비료라든지 석회라든지 뭐 트럭이 몇번 왔다 갔다 하고 어떤 나무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리소스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전 이걸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 각각의 아이템들이에요. 아이템들, 정보들. 이거는 팩트잖아요, 그죠? 정보들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비용절감이라는 거 봤을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제가 우리 계속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코딩을 한다, 컴퓨테이션 사고를 한다는 거는 정보와 이 정보를 다루는 행위를 기술하는 거예요. 정보와 행위. 이 정보는 말 그대로 내가 다룰 수 있는 데이터고요. 그다음에 이 행위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정보들 간의 릴레이션십들, 정보들 간의 어떤 관계성들을 정의할 수 있는 하나의 액션, 그러니까 이행 지침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코딩이거든요. 결국 여러분 for loop을 하든 뭐 곱하고 더하고 뭔가 하잖아. 이게 정보잖아요. 행위잖아요. 그죠? 이 행위가 뭐래? 결국엔 정보를 트윅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게 되면, 디자인에서는 이 정보들을 갖고 어떤 릴레이션십을 줄 거냐가 디자이너의 어떤 창의력이 발휘되어야 되는 지점이라고 본다면, 지금 우리 함수님께서 해주시는 것들은 지금 이 정보들 있잖아요. 각각의 정보들이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뭐 이제 내가 이제, 그러니까 전잘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 이 비용들을 절감을 하고 어떤 액션이 갔을 경우에 이것들이 더 절감이 됐고 아니면 더뭐 비싸질 수도 있고, 이런 릴레이션십들이 기존 것들을 갖고 와서 친구가 그걸 디자인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게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어프로치 우리가 볼수 있는 기회들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어떤 논리 구조와 그 흐름들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마치 강 줄기가 있다고 친다면, 비행기 타고 올라와가지고 강 줄기 전체를 조망하는 거야. 조망하면서 이렇게 그 물줄기의 흐름을 컨트롤하듯이 데이터의 파이프라인을 컨트롤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에는 그거잖아. 아까 이제 제주도에 사는 그 꽃이 있었고, 이 꽃들이 어느 환경에서 자라서 이 꽃들이 예를 들면은 심었을 경우에는 몇 프로가 더 살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햇빛이 어떻게 들어오고. 저도 사실 예전에 동부에서 학교 다닐 때 제가 연구했던 것 중에 하나, 조경 쪽으로 제가 연구를 좀 많이 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되게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되게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진짜 많이 잘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사이트에 가보면 다 나와 있어요. 얘가 앞으로 몇년 뒤에 몇 센치까지 자랄 거라는 것도 데이터화 돼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 제가 봤을 때.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내가 뭔가를 모델링하는 방식들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내가 함수를 디자인하듯이 이거 이렇게 될 거야 해서 이렇게 디자인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냥 이제 역설적으로 지금 내가 이 펜을 이렇게 구부려요. 이렇게 구부리고 더 구부린 다음에 결국엔 얘가 구부리다 못해 어떻게 되죠? 파괴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점들을 다 찍는 거야. 예. 예를 들면, 자, 첫 번째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이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힘이 얼마큼 주어졌을 때 부서집니다라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디자인할 수 있겠죠. 예.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다음 어프로치는 이거를 뒤집는 거야. 요즘 흔히 나오는 머신러닝 기법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 펜들이 있으니, 펜들이 구부렸을 경우에 괜찮네? 오케이. 이 정도 힘? 괜찮네? 근데 특정 힘이 이상이 됐을 때 부러진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파괴가 일어나는구나 해서 그래프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런 나무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석박사라든지 아니면 뭐 퀄리피케이션, 퀀티피케이션 리서치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큰 명제를 정하고 데이터를 막 갖고 오는 거야. 갖고 와가지고, 아, 이 상태에선 이렇게 자라네? 이 상태에서 이 나무가 살았네? 죽었네? 살았는데 잎사귀가 몇 센치네? 이건 잎사귀가 살긴 살았지만 잎사귀가 좀 작아지네? 이런 몇 개의 그 퀄리피케이션을 갖고 계속 데이터를 찍어보면은 어떤 흐름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또 다른 이제 영역에 어플라이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방식들은 다양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보와 행위, 이 정보를 어떻게 다룰 거냐, 어떤 릴레이션십을 줄 거냐, 이거를 이제 명시적으로 기술하는 게 컴퓨테이션을 한 접근 방법이다라고 이제 한번 또 정리를 또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거 들으면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까 했던 얘기를 다시 또 반복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라는 건 하나의 도구고, 내가 컴퓨테이션과 상관없이 내가 이미 만들고 싶은 게 명확하면은 이게 가능하거든요. 이게 도메인 날리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학년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 컴퓨테이션 디자인이 너무 어려워요라고
질문을 주는데 결국에는 컴퓨테이션 디자인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디자인에 대한 경험이 충분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고 어떤 것들을 어떤 형식으로 해야 되는지 본인만의 랭귀지가 없는 거야. 지금 한춘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교를 졸업하신 것 같아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공부하고 살림에 대한 언어, 그러니까 조경에 대한 언어를 갖고 있고 거기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사실은 컴퓨테이션을 한 그 사고만 명확하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기술하는 훈련들을 하면은 이미 내가 풀고 싶은 문제는 산재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좀 각각의 도메인에서 이제 컴퓨테이셔널한 어프로치들 가져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파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인물들이랑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인물이 되거나 여러분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기존에 계신 분들은 이 컴퓨테이셔널이라는 방법론이 되게 좀 이질적이고 이분법적으로 느껴졌다고 친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좀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갖고 들어가면 진짜 깃발 꽂으면 그 영역이 내 영역이 될 수 있다. 왜냐면은 나는 둘 다 다 할 수 있으니까 코딩도 할 수 있고 데이터도 다룰 수 있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도메인 날리지를 가지고 어느 부분에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한 그 갈증이 있는 거야. 갈급함도 있고 궁금함이 있는 거야. 이런 분들이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공부하셔가지고 적용하면 진짜 좋은 결과, 좋은 사례들을 만들어내고 또 후배들도 그걸 보고 또 따라가고 그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좀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제 몇 번 계속 말씀드리지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정론적 프로그래밍을 할 것이냐 아니면 확률론적 프로그래밍을 할 것이냐. 결국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짜고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결국 이게 결국에는 뭘로 지향되냐면 현상을 모델링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인풋을 집어넣으면 이제 그 모델링된 그 결과 그 세상 안에서 이제 결과물을 이제 뱉어내겠지. 예를 들면 지금 동준님이 아까 보여줬던 그 만자 형태의 어떤 그런 것들. 되게 굉장히 디자인적 어프로치죠. 그리고 사실 여기서 이제 동준님이 몇 개 기준을 말했지만 그 기준에 밑하는 것들은 되게 많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동시에 거기에 또 다른 예를 들면 이제 뭐 외부 쪽으로 이렇게 내부 쪽으로 동선을 분리한다든가 여러 가지 룰들이 들어가면은 이제 좀 더 뭐랄까 복잡한 어떤 그 현상들이 모델링이 되겠죠. 근데 그것들의 그러니까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제 관점에서 보면 이건 하나의 어떤 확률론적 기계를 만드는 거야. 조건들을 만들어 놓고 이 조건, 난 이 룰을 컨트롤함으로써 결과물을 얻어내겠다. 드라이브를 해내겠다라는 이제 그런 관점이죠. 그래서 되게 서카스틱한 어프로치를 하는 거야. 확률적, 그러니까 이게 확률적으로 어떤 현상을 모델링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함춘님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구구단 같은 경우는 이거는 사실은 뭐 확률적으로 모델링 할 필요가 없죠. 그냥 구구단이잖아. 명확한 거잖아요. 그잖아요. 이거를 굳이 뭐 이렇게 어렵게 모델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물론 해야 된 이유가 있으면 해야겠지. 근데 이제 함춘님께서 하시는 건 되게 디터미스틱한 프로세스인 거예요. 건물이 이렇게 딱 섰어. 이 재료로 이 스팬을 갖고 기둥을 세웠어.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 명확하잖아요. 그죠? 네. 얼마큼의 하중이 넘어가면 무너진다. 어떻게 하면 안 무너지냐. 이런 솔루션들이 명확하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결정론적 프로세스거든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안에서도 그 이제 톨러런스 값이라든지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그걸 줄 거냐. 물론 이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내가 이걸 결정론적으로 모델링을 할 거야라고 했을 때도 그 안에 수많은 여러 가지 이제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접근 방법들이 있겠지만 어떤 큰 멘탈리티는 그렇게 두 개로 나눠질 수 있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상을 모델링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런 환경에서 100번을 심었는데 80그루가 살고 20그루가 죽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80%의 확률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형식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현상을 numerically 이제 수치적으로 환산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도 기술할 수 있다. 컴퓨테이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또 이제 조금 아무래도 제가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이쪽으로는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선배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아이디어들을 일단 한번 더 드려봅니다. Thank you.